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로 생으로 먹는 이 상추를 데쳐서 무침 요리를 해볼 텐데요. 텃밭에 상추를 키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요리를 궁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요즘처럼 상추가 많이 나오는 철에는 쌈도 좋지만은 매콤새콤한 나물 요리로 식탁에 올려보세요. 인기가 아주 좋은 그런 밥반찬이 될 거예요. 이 상추는 천년 수면제라고 할 정도로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요. 뼈가 약하신 분들이나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뼈 건강과 빈혈 예방 해독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니까요. 자주 해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이렇게 깨끗이 씻은 상추는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데칠 텐데요. 데친 후에 바로 찬물에 헹궈서 속구리에 건져주세요. 상추 잎이 작을 때는 그냥 사용하시고요. 좀 잎이 클 경우에는 대충 찢어주시면 좋겠죠. 부재료들을 준비해 볼 텐데요. 쪽파랑 고추, 마늘을 준비했어요. 매콤한 홍고추를 넣으셔도 되고요. 저는 피망 고추를 좀 색을 내기 위해서 채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을 빼고 채를 썰면 되겠죠. 쪽파도 송송 썰어 주시고요. 마늘 세 쪽도 다져 놓도록 할게요. 데친 상추가 좀 양이 많아요. 한 서너 줌 정도가 되네요. 그래서 양념을 좀 넉넉히 넣을 텐데요. 고추장은 두 큰술을 넣도록 할게요. 고추장을 두 큰술 넣고요. 국간장으로 해서 간장은 한 큰술을 넣어 주세요. 매실청은 한 서너 큰술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. 이런 한식으로 반찬을 할 때는 서양 요리하고는 달라서 눈대중으로 양념들을 넣는데요. 이런 양념들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가감하시면 되겠어요. 레몬즙도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. 참기름도 약간 넣어주면 좋겠죠? 깻가루도 한 큰술 넣을게요.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무치면 되는데요. 혹시 집에 이 볶은 통들깨가 있다면 넣으시면 어떨까요? 요거 넣으면 톡톡 씹히는 맛이 더 고소하고요. 샐러드에도 좋지만 나물 요리에도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밥반찬으로 아주 좋은 상추 무침이 완성이 됐네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